공군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꼭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출입문 초병입니다. 출입문 초병은 부대 출입문을 지키며 부대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차량과 인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4시간 부대 밖에서 보이는 위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부대의 얼굴이라고도 하는데요. 한눈에 초병임을 알 수 있으면서도 믿음직한 부대의 지킴이라는 인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병들과는 구분되는 모자, 관장, 호루라기, 벨트 등을 착용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베레모입니다. 출입문 초병이 베레모를 착용하게 된 것은 2016년부터인데요. 그 이전에는 초병용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헬멧은 통풍이 되지 않아 습기가 많이 찼고 무게도 무거운 탓에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병들이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의 베레모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즘 같은 혹서기에는 아무리 가볍더라도 베레모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재질 덕분에 겨울에는 조금 더 따뜻할 수 있지만 여름에는 더 덥고 따가운 햇살도 막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부대장 판단에 따라 다른 모자도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서기에는 주로 전투모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군에서는 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초병들을 위해 냉풍기, 쿨토시, 차양, 스프링클러, 음료수 등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기지를 지키며 더위와도 싸우고 있는 초병들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의 공피셜, 출입문 초병은 베레모를 착용할 수 있다. 혹서기에는 다양한 근무 지원을 받으며 전투모도 착용한다. 공군이 알려주는 공군 이야기, 공피셜이었습니다.